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이제 20일이 됐습니다. 예,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온갖 마음이, 예, 항상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뻐하게 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네요. 네. 날 인도하는 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 인도하는 손 배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반석을 열어서 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소서. 귀 가래 소름을 더함이 있으랴. 믿으면 주시 마 말씀했네. 네. 두 주일 지나고 또 감기가 또 와서 좀두 주일 쉬다가 두주일 후에 다시 또 오니까 얘가 굉장히 맵네요. 온 내장을 다 회초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오늘 어제 며칠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돼가더니 어젯밤에 또 심했어요. 그런데 또 일어나서 지금 온몸이 지금 다 두들겨 맞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아, 직장 다니고 그러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감기 하나만 가지고도. 예. 뭐 코로나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런 혹독한 감기와 또 마찬가지라 사망하기도 하고, 2, 3년을 온통 사회가 힘들었죠. 그런데 이 찬미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것이 찬미 부르고 나면 몸이 좋아요.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찬미를 잊지 말고 해야 되겠길래, 아침 기도하고, 또 계속 또 찬미도 이제 시작을 해서 작심 적어도 날마다 날마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사가 중요해서요. 합니다. 목이 좀 힘들긴 하지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마라의 승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금가지 되신 주날 도와주실 때내 잔의 쓴맛은 사라지네. 주 함께 동행키 오니 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네. 우리 손녀딸이 감기로 아플 때잠 연락 오고 그럴 때 저희 집에 한 이틀 몇번 지가 오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잘까 봐 손으로 이렇게 껌껌하니까 부시럭 소리도 못 내요. 애가 깨 저기 잠이 깰까 봐.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더듬어서 덮어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내가 하루 종일 신나게 내 맘대로 놀다가 온몸에 몸살이 나서 어제 돌아오잖아요. 밤에는 밤여행 그래서 꿈을 주신 아니 밤에 잠을 주신 것 같아요. 24시간 생각해 보세요. 겨우 7, 8시간 자는 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밥 먹고 뭐 기본적인 생활하면은 우리 노는 시간은 많아야 10시간, 5시간인데 그것도 다못 놀았다고 잠안 자고 애기는 밤을 새서라도 자기 놀이에 푹 빠진 우리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부모의 심정에서 볼 때, 할머니의 심정에서 볼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항상 예, 옆에서 계시고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느라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 인도하는 선배잖아도 주님 믿고서 따라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을 인간 세상에서 예, 할머니 손녀로서 또 손자들 이 오면은 반갑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 뭐 어떻게 하다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같이 놀고 싶은데 오면은 같이 실컷 같이 손잡고 그냥 걸어야 돼. 지난번에 와서 동네를 나가가지고 걸어서 들어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마냥 에녹처럼 걷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찬미를 많이 하면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손주들하고 걸어서 같이 찬미하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주여 옛날 에녹같이가 있네요. 예. 네. 너무 이런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제 옆에 와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관계 속에서 매일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비록,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손 내밀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바래요. 주여 옛날 에녹같이 주여 옛날 에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길 험하고 거칠어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 하옵소서. 공중에는 바람 일고 땅에 원수 가득하여 나의 앞에 덫을 놓을 때 홀로 가기 두려우니 저기 저스트 예 개가 나를 보고 짖네요. 풍랑 숭캐
하시던 주 나와 동행 하옵소서. 주께 내몸 맡기오니 세상 쾌락 구름 같네. 십자 깃발 날리면서 용감하게 나가리니 시온 성문 갈 때까지 나와 동행 하옵소서. 주여의 날 에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기름하고 거칠어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 하옵소서. 예, 우리는 그냥 혼자 간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예쁜 나무와 저렇게 찬란한 태양,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거의 한 달을 왔죠. 이런 찬란한 태양을 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날씨들 속에서 모두들 다 건강하고 일어나셔서 이 찬란한 태양 옆에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햇빛과 비를 모두에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내려주시고 쪼여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미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너무 예쁘죠? 네, 하늘과 저 태양과 태양 빗살과 나무들, 나무기지만 곧 있으면 파란 이파리를 또 냅니다. 부활하는 거죠. 네, 우리 예수님이 딱 시간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시고 또딱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오신다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저렇게 새 파릇파릇한 새 이파리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꽃이나 나무들 속에서 우리 매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들의 도덕성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통치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매일 감사하면서 찬미하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찬미 다시 계속해서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감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아픔을 조금 본 그거를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기는 2주일 내지 3주일이면 자동으로 낫게 해주시잖아요. 물 많이 마시고, 최대한으로 견뎌내시면서 그 속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미움, 모든 증오들을 다싹 씻어낼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찬미합시다. 얼마나 기쁜 그런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감사하란 말씀이고 감사하면서 찬미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예쁜 경치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I love him so.
I praise his name. He's coming soon. He's so good to me. I love you all. My family too. Bye. See you. Have a happy day.